2023 피파 U20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대전의 작은 아들인 배준호 선수. 지난해 8월 대전을 떠나 잉글랜드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뒤 팀의 챔피언십 잔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올해의 선수로 뽑히며 스토크의 왕으로 거듭난 배준호가 최고의 데뷔 시즌을 보내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오늘 인천과 홈경기에서 대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들은 오랜만에 만난 배준호 선수에게 환호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오랜만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온다고 해서 배준호 선수 유니폼 입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게 됐고, 잉글랜드에서 더 열심히 뛰어서 더 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준호는 대전에서 쌓은 경험과 팬들의 응원이 해외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음 시즌 더 많은 골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격수로서 많은 골을 넣은 시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더 많은 골을 기록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쭉 같이 응원해 주세요. 한편 배준호의 지원 사격 속에 4경기 만에 승리 사냥에 나섰던 대전 하나시티즌은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분 인천 문지원에게 골을 허용하며 1-0으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